조씨에도 우리 대중님은 불만이 많아. 그리고 성격 자체가 내가 화도 많아. 그래서 뭔가 항상 내가 뭔가의 화병이나 인간에 대한 무언가의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올 해운연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한번 변동이 들어오고 이동이 들어서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되는 운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변동수도 이동수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뭔가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나 뭐를 해야 되거나 뭐를 좀 바꿔줘야 되는 운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 대주님이? 네. 근데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수준에 지금 들어있는 수준이라 이래볼까 저래볼까 지금 내가 혼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해운연이기 때문에 뭔가를 좀 확실하게 결정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계속 생각만 하고 말아버리고 그리고 올해는요 좀 이별의 공방도 조금은 있네. 네. 응? 공방은 뭘 공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사는 사람과 내가 좀 뭔가 조금 올해 운이 산이 안 산의 소리가 올해 조금 나오는 해운연이라고. 주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주위에서? 네. 지금 뭐 제 얘기하면 애들하고 지금 집사람하고 외국에 공부하러 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나는 괜찮은데 지금 뭐 주위 사람들은 막 다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막 이러는데 지금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애들이 이제 공부를 어디 있어요 애들이 지금? 얘기하면 캐나다야. 캐나다에. 근데 지금 이별 공방이 자꾸 들어와서 자꾸 산에 안산의 소리가 내가 보면 자꾸 나오고 뭐가 지금 변동을 내가 이동해 오는 자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결정을 지금 못 짓고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지금 내가 마음을 지금 우리 아버님은 지금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어갖고 고민을 그러니까 자면서도 고민하고 성격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뭐라 그럴까 세 보이긴 한데 소심해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이렇게 막 할까 말까 자면서 생각하고 또 아침이나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빨리 결정을 져서 내가 보기에는 뭐 하는 게 내가 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생각한다고 답은 똑같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자 아버지하고 같이 사업을 해요. 근데 지금 아버지하고 좀 합이 안 들어. 불안해 이런 게 좀 많아요. 이제 일적으로는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생각하는 저희 가정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아버지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안 맞아. 아버지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러니까 모자라. 아버지가 보기에. 네, 모자라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등신 천치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태주가 아무리 내가 10개를 쌀을 다 채워갖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쉽게 해서 오늘 1,000만 원을 판다고 해도 아버지 눈에는 우리 아들이 밑으로 보여. 그러니까 뭘 해도 아니 너는 안 돼라는 머릿속에 아버지의 생각이 머리에 박혀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화가 많다고 불만이 많다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대주님이 열심히 하는데 아버님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내 말을 들어주거나 내가 뭔가를 해서 알아주거나 뭔가를 보여줬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향 간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원래는 누구 밑에는 못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따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그렇죠. 너무 오래 해왔으니까 한 25년. 그렇지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와갖고 놀라 그랬으면 진작에 나섰어야지. 지금 와갖고 놓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이를 가기는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 마음의 뜬금만 잡고 있고요. 내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에 이게 내 맘에 맞나 저게 내 맘에 맞나가 아니라 마음 자체가 확립이 확실하게 이건 선은 이렇습니다 후가 이렇습니다 라는 게 내가 잡혀있지가 않다고. 맞아요 지금 요새 그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버님 뭔 줄 알아? 우울증이야.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욕을 내들어가지고 아 지금 뭐 그게 하여튼 제일 지금 요새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애들 어떨까 싶은 건 이제 그거가 제일 궁금하고 뭐 집사람이랑 저야 뭐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제 아버지 넌 집사람 믿냐 이런 묻더라고요. 아버님은 내가 지금 사주는 안 넣었지만 지금 조씨 대주님 아버님을 내가 성격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 믿어도 아무도 없고 좀 그런 편이죠. 사업을 오래 하셨으니까 좀 믿을 건 이거야. 그렇죠. 이게 아버님은 이것만 내가 뭐야
제일 많이 믿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는 인생의 모든 게 다 등을 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그러니까 그만 틀린 부분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뭐냐면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뭐 쉽게 얘기해서 하는 게 주변에 자꾸 나를 가만히 안 놔둬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잘해요. 본인이 가만 딱 서 있잖아. 하라는 건 잘해. 근데 흔들었을 때 자꾸 내가 여기서 계속 중심점을 갖고 내가 계속 돌린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시대주야, 네 자신이 중심을 잡아라. 제일 중요한 그거 아니겠니? 새끼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아버님 내가 가운데 꼭지점 중심을 갖고 내 뚝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누구 말에 주변에 말에 귀를 기울여서 가다 보면 정작 나는 없어요. 이 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이 말이 맞고 동서사방의 중심을 갖지 말고 정 가운데 중앙에 내가 있다 생각하고 해서 내 기준점으로 봤을 때 나한테 어떤 게 맞냐는 걸 협량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힘들다 이거예요. 네,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네. 아직 뭐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계속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인연을 놓을까 지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해놓은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아쉬워서 이래서 털고 내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 뭐 한 내 청춘 다 바친 거니까 나는. 어, 그러니까 아까워서 그 못한 상황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중심을 내가 정확히 잡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하려다 보면 또 이런 스트레스는 계속 반복이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은요 고민과 스트레스의 역경을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꼭 내가 이게 힘들다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내 기준 이게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괜찮아요. 뭐 일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내가 뭐 일을 해서 손해를 봐갖고 그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거는 나도 그냥 그냥 웃고 넘기고 뭐 술 한잔 먹고 넘기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많은 걸 관여를 하시는 거지. 이제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항상 하루에 같이 있거든요. 아침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전에만 같이 있긴 하는데 그 첫 번째로는 이제 내 가정사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가 이제 며느리하고도 마음에 안 들고. 아 근데 그분은 좋고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표현을 저는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집사람하고 나하고 아버지하고 편해야 내가 편한데. 내가 편한 거죠. 나는 집사람하고는 편한데 아버지하고 얘하고 불편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집사람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좀 뭐 그렇기는 해요. 어, 까칠해요. 내가 집사람도 만만하거나 성격이 온유해갖고 무조건 뭐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무조건 맞습니다 할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을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어머니하고 또 성격도 이제 안 맞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돕고 다이요 아버님은. 중간에서 이제 내가 힘든 거예요. 이거를 나는 편하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동서남북에 있을 때 누구만 내 중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으면 그 길로 가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근데 자꾸 내가 휘둘리다 보면은 내 스스로 우울증이고 내 스스로 뭐가 맞는지가 하나도 안 보이고 나만 죽겠어요. 맞아요. 나만 죽겠어.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거 아니야? 네, 맞아요. 대주님? 가장 큰 거면 내가 제일 죽겠는 거야. 내가 새끼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끼 중요하지. 근데 뭐 잘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 뭐를 위해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내가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거면 내 중심을 잡으라는 거지. 이건 아버님 구수저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마음을 잡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마음을 잡으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정말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그걸 끌고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게 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만의 독립. 맞아요.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해요. 저도. 그 뭐 이제 회사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는 회장님이고 나는 이제 그 회사 이사인데 이제 현장이나 이제 이런 데 우리 건설 쪽이라서 현장에 나가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총괄해서 하거든요. 결정은 하여튼 회장님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뭐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뭐를 하면 나는 이제 그걸 못 참아요. 저도.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뭐 믿지든 까지든 그 대신 책임은 지고 이제 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일 문제점이 이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이제 옛날 분이시고 난 이제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하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지금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아버님의 이제 옛날 그 시절을 자기 하던 그 시절에 젊을 때던 시절 그런 거면. 게 이제 박혀 있고 당연하죠.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요새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안 해요 요즘에. 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달게서 쓰고 얼음 앉으면서 일하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래서 내가 데리고 끌고 가는데 이제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이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좀 놔둬도 어차피 뭐 똑같아요. 끝에 가면 어차피 똑같아요. 뭐 천만 원 더 버나 덜 버나 그 차이인데 나는 성격 자체가 내가 천만 원 덜 벌어도 그냥 편하게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가는 게 좋고 근데 아버지 같은 성격은 300만 원을 더 벌더라도 사람이 무지하게 불편하게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 독보다 이게 아버님 성격은 누구도 못 맞춰요. 그리고 아버님은 좀 신기가 있어요. 전에도 그 얘기 하시던데 누가? 딴 데서? 예, 옛날에 한번 보러 왔었는데 신기가 있어서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신명이 있는 사람이라서 금방 좋을 때 막 이랬다가 또 아침 틀리고 좋을 중 그냥 금방 뒤집었다 금방 멀쩡했다가 전형적인 사업적인 좀 기질적으로는 금방 웃었다 울었다 그러니까 비굴할 땐 비굴했다가 또 좋을 땐 좋을 이거는 되게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영업적으로 좋은 사람이긴 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힘든 사람 근데 아버지가 복이 있는 거야 이런 아들이 있다라는 게 아버지 팔자에는요 아버지 사주 팔자에는 아 또 그래요? 그런 사람이기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받쳐주거든 대신에 밑에서 새끼가 됐든 누가 됐든 마누라가 됐든 누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데 그냥 그거는 내가 문제가 뭐냐면 그냥 내가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이제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도 구상 지금 많이 해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다른 걸로 해보고 싶은 있는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내 처자식들이 앞으로 힘들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지금 마음대로 못 움직이겠고 솔직히 뭐 내 인생에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긴 하지만은 이제 나도 그거 다 포기하고 내가 여기를 포기하는 순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생활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고 그치 뭐 통포질러에 놀아도 월급 나오는데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나도 맹목적으로 이제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뭐 삶이야 뭐 먹고야 살겠죠. 근데 뭐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가끔은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려면 지금 삶이 그 나쁘진 않은데 지금 있는 삶에서 이제 내가 여기를 포기를 하게 되면 많은 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데 추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좀 속이 상.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뭐냐면 아버님은 구슬해도 바뀔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님 성격이. 그래요. 아프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가 정말로 만사가 내려놓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포기를 하지 않으실 뿐이야. 안 내려놓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몸이 아파서 이제는 내가 힘이 들고 기운이 없어서 내가 그럴 정도인데 성향이 내가 으쌰으쌰으쌰 하는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기 전에는 아버님이 놓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시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내가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숙제야. 체념을 하던. 체념을 버리던. 하고 내가 좀 무시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는 아버님은요. 절대로 다다다해서 못 이겨요. 저기 뭐야. 일본이나 북한 교육 시켜야 돼요. 주입식 교육. 계속 얘기해야 돼. 대세김질을 소가 대세김질 하죠. 대세김질을 계속해서 요만큼 변화시켜서 하나가 되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버님은. 근데 맞아. 절대로 한 번 얘기해서 맞아. 무조건 너야 안 돼. 예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가 얘가 나올까 말까고 난 너야 아버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씩 얘기하고 자꾸 얘기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살다가 아버님이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고 어느 가실 때가 되시면 그냥 그 정도 돈에서 살면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 전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아버님이 그래도 많이 믿어요, 대준님. 안 믿진 않아요. 믿으시겠지. 믿는데 자기 자신 불만이 많아요, 원래. 성격이 그래. 아니, 예전에 한번 이런 이제 전사 보는 데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문에서?
네? 용문에서 봤어요? 네, 용문에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예를 들어 아버지 사주도 제가 넣었어요. 넣었더니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안 믿는다는 거. 첫 마디가 그거고 두째 마디가 아버지가 신기가 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죽어 살던 그냥 그렇게 살아났는데 뭐 근데 이제 나도 20몇 년간을 죽어 살았는데 이때까지 뭐 다 좋다 이거 저도 이해해요. 뭐 워낙 생각이 딱 확고하셔서 뭐 하나 딱 내가 이거면 이거 그러면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아무리 그걸 설득하려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해 이랬을 때 이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래도 가서 해요 나는. 하다가 안 되는 걸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아 이게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요. 따르게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사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나하고 내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원래 1년 계약을 했다가 이제 좀 더 밀었어요. 밀었는데 그 조금 한 세네 달 더 밀어서 뭐 비자를 아예 받아서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세네 달 이제 미룰 수 있는 것만 밀어서 내가 올 여름에도 이제 캐나다 갔다 오기도 했고 가서 한 달 있다 오기도 했는데 뭐 나는 모르겠어. 내 생각은 그래요. 내가 나중에 와서 뭐 뒤통수를 맞든 어쩌든 어차피 내 새끼 지키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된다. 난 내 지론은 그래요. 그래 걔가 뭐 똥으로 뭐 밥을 해먹는다 해도 난 그냥 믿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와이프분이 뭐 바람이 났거나 이런 건 아닌데 내가 그랬잖아. 주변이든 뭐든 자꾸 왜 못 살게끔 자꾸 왜 사람이 자꾸 이상하면 사람이 자꾸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옆에 내가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바람을 자꾸 넣어요. 계속 나한테 귀에다가 계속 베갯머리 송사라고 자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 자신이 이게 정말 그런 건가? 나가면 다 그렇다는 말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냐면 그냥 뚝심으로 가세요. 네, 아니 난 지금 딱히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가 나한테 하니까 못 참겠더라고. 그거를 못 참겠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네가 그런 놈만 만나서 그래. 네가 네 옆에 그런 놈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 아버님 의심이 많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니 만약에 나 같으면 내 며느리가 바람을 피더라도 나는 야 얘는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사람이 나한테 야 너는 네 마누라 믿냐? 이러고 딱 물어보니까 막 뒤통수를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거기서 그래 믿어야지 어떡해요? 이랬는데 지금 뭐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이제 따로 사시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못 믿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알겠는데 이제 그런 잣대를 며느리한테 갖다 댄다는 것도 나는 그게 싫은 거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막 딴 사람 비유하면서 뭐 누구네 집 자식이 갔는데 이혼했다더라. 제일 중요한 근데, 거는 고집으로 내가 눌러야 돼. 아 너무 힘들어요. 뭐 애지간하면 저도 뭐 고집도 세고 저도 뭐 좀 고집을 눌러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멍무멍 해서 가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냅둬야지. 그거를 갖고 뭐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봤자 말도 안 통하고 그거 내가 뭐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힘들죠. 회사에서 맨날 보니까 불편해 죽겠는 거야. 같이 아침을 맨날 먹는데 내가 밥을 한 며칠 전부터 이제 안 먹어요. 아침을 같이 앉아 있기도 싫고 하여튼 무슨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로 자꾸 흘러가게 되니까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안 보자니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있자니 서로 불편하고 뭔가를 풀어야 되는데 풀을 단점도 안 보이고 이거를 풀자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고 내가 그 집사람한테도 야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얘기라도 드려 좀 이해할 수 있게 한 일주일을 전화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뭐 찾아가서 보고라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답답한 거죠. 근데 자기 말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아,
내가 그건 구술 해도 쉽게 해서 뭐 합의구술하고 아버님하고 뭘 한다고 아버님이 눌리거나 아버님 거기에 대해서 순응하거나 아버님 그거 하지 않는다. 그냥 그는 흐르는 강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내비두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흘러가게 냅둬야지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가 생각대로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아. 이게 또 식구잖아. 가족이다 보니까 또 그게 더 안 돼. 난 애지간하면 편하게 있고 싶고 만났을 때 웃고 밥 먹고 서로 그리고 내 새끼들 데리고 갔을 때 아버지 막 뭐 사주고 이래서 막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애들이 할아버지랑 막 같이 이렇게 편하게 있고 이런 거를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분이라고 내가 지금 이게 그게 안 되는 분이라고 그런 게 다 안 되면 아 그냥 내가 거기를 내가 조금 누르고 내가 좀 고집을 좀 누르고 내가 자꾸 얘기해서 그냥 그런 것도 하고 그냥 나도 신경을 꺼야 돼 내가 그냥 본인도 예민하다고 얘기했다 처음부터 얘기했다 본인도 예민하다고 네.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스스로가 조금 누르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다고 뭐 내가 내 부모 아니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인데 그렇죠. 아버지하고 사업하면서 나도 25년 동안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근데 괜히 아버지랑 식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듣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약간 좀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갔던 뭐 그냥 무시하면 돼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성격이 그거를 내가 못 견뎌내 왜 저렇게 낳고 바라보는 걸 못 견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도 안 되잖아요 나는 이제 회사에서 일적으로 다가오기나 얘기하다 보면 일로 시작해서 이쪽으로 끝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거 내가 잘라줘야 돼 그 부분은 내 스스로 근데 얘기하는 걸 자르면 또 이제 거기서 또 사단이 한 번 또 나니까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자꾸 얼굴을 붉히다 보면 본인 스스로 그냥 입 식어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주님이 착해 그렇게 봐주시는 건 좋은데 효자야 아버님한테는 그러니까 맞춰주는 거야 아들이 못됐으면 안 맞춰주지 일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사는 건데 그걸 맞추라고 안 맞출 수는 없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멋있게 해서 뭐 가끔 저기서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게 내 부분 최선인 것 같아 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나 저기 우리 애들 한번 여쭤봐도 돼요? 애들이요? 네. 뭐 물어보시려고? 우리 애들 좀 그래도 이렇게 어떨까 난 그런 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